딱이다. 이거 이니셜 써줘요. 아 이게 뭐야. 그럼 다 그래서 신경 드릴 거. 와 진짜요? 지영이 너무 잘했다. 진짜로? 오 감동이야. 저 이제 이사도 잘 마무리하고 오늘은 제가 드레스 투어 하러 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약간 붓기도 살짝 빼고 이쁘게 메이크업도 해보려고요. 집이 아직 완성이 안 돼가지고 조금 지저분해요. 이거는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냉장고 장을 이 냉장고에 맞춰가지고 키친핏으로 저희가 제작 주문을 요청을 드렸거든요. 근데 위에가 안 들어가요. 냉장고가 지금 안 들어가서 저희 다시 제작하고 설치를 이번 주 금요일에 하려고 해요. 여기저기 아직 막 하자보수가 안 된 게 많은데 그냥 그거는 살면서 고치려고 대충 지금 살고 있고 이 욕실도 엄청 고생해가지고 어찌저찌 잘 만든 욕실이고 여기 터치를 하면 이렇게 색이 조금씩 변해요. 오늘 저 메이크업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처음은 아르망의 베르가모 포 클리어링 패드입니다. 저 하나 다 썼어요. 면이 듀얼 면인데 하나는 엠보싱 면이고 한쪽은 순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엠보싱보다는 순면으로 닦아주는 게 덜 자극적이어서 순면 쪽 잘 써주고 있고 아침에는 베르가모, 저녁에는 모이스처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완전 짝꿍궁합으로 제 피부에는 잘 맞아요. 저 한때 인테리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피부 뒤집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뒤로도 쓰고 나서 피부 진짜 진짜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이건 헤이네이처 모이스처라이저. 여러분 드디어 헤이네이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겨울에는 헤이네이처 잠시 넣어뒀는데 요즘에는 다시 헤이네이처 꺼내가지고 엄청 엄청 잘 쓰고 있어요. 다음에 요즘에 제가 정말 잘 쓰는 거는 요거 앰퀴리. 앰플도 좋은데 크림도 쫀쫀해가지고 쓰기에 괜찮더라고요. 이것도 같이 써줄게요. 오늘 드레스 투어인데 요즘에 웨딩 드레스 샵에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투명 마스크도 구매를 했고 혹시 몰라가지고 베이지색 마스크도 준비를 했거든요. 눈밖에 안 보이기는 하겠지만 혹시라도 전체적인 메이크업 느낌을 또 볼 수도 있으니까 오늘 마스크도 챙겨가지만 메이크업도 좀 꼼꼼하게 해보려고요. 프로텍티브 베이스 프랩도 사용을 해줄게요. 제가 남자친구를 만난 지 오래되지 않고 바로 결혼을 결정을 했어요. 생각보다 결혼식도 지금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거는 아워글라스인데 제가 유분기가 많은 곳에만 살짝 발라줄게요. 이중 베이스로 깔아줍니다. 지금 웨딩홀은 거의 결정이 됐고요. 또 결혼식은 아마 11월에 하지 않을까. 달바의 21호 먼저 사용을 해줄게요. 우리 달바 쿠션은 질문이 정말 많아가지고 제가 그동안은 항상 샘플만 보여드려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못했는데 오늘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위쪽 커버 쪽에 팔레트 면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일반 팔레트 면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오돌도돌하게 돌기가 있어요. 이 돌기 때문에 입자를 고르게 한 번 더 분해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컬러 호수 또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컬러 호수는 제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이제 21호, 23호를 두 개를 만든다고 이제 달바 측에서 결정을 해주셔서 저는 최대한 그 호수 안에서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컬러 칩을 같이 전 조율을 했거든요. 제가 피부가 19호 정도? 조금 밝은 피부톤인데도 저는 21호 충분히 사용을 하고 있고 저는 19호보다 더 밝으신 분들은 메이크업 베이스를 조금 핑크톤을 같이 써주셔도 괜찮고요. 21호는 밝은 아이보리 상아빛이라서 핑크 베이스를 한 방울 떨어뜨려서 컬러칩을 냈고요. 23호는 살짝 옐로우 베이스 느낌으로 뉴트럴한 느낌으로 뽑았어요. 컬러는 최대한 동양인 피부 쪽에 잘 어울릴 수 있게 너무 노란빛이 돌지 않게끔 컬러톤을 뽑아냈어요. 컬러톤을 정말 얇게 얇게 뉴트럴하게 만들고 진짜 투명하게 만들어서 컬러를 크게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피부 타입에 대한 문의도 진짜 많았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건성이고 속건조가 있다 보니까 이 쿠션 베이스 어떤 걸 써도 잘 맞기는 한데 지성이나 수부지가 쓴다면 앞에 제가 썼던 미네랄 프라이머처럼 유분기를 살짝 잡아주는 프라이머랑 같이 써주면 마무리감이 훨씬 더 좋아진 다는 거. 쫀득쫀득한 프라이머 계열을 같이 써줬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높아지더라고요.
제가 팁이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 쿠션을 개발할 때부터 마무리에 파우더를 조금씩 얹어서 계속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묻어남이 훨씬 더 줄어들어요. 제가 쓸 때는 글로우 쿠션이라서 광은 살려두고 유분기가 올라오는 데 있잖아요. 코 쪽이랑 눈 쪽? 이쪽은 살짝 유분기를 잡아주고, 이 마스크가 직접적으로 닿는 앞광대 쪽에 살짝살짝 쓸어줬을 때 광은 살릴 수 있으면서 묻어남은 확실히 덜하게끔 유지를 할수 있어서 추천을 드리고, 단점을 굳이 꼽자면 전체적으로 호수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 눈썹은 스무드 컬러 사용을 해서 살짝살짝 덧칠해줄게요. 약간 진한 카키색을 섞어서 사용을 해주고요. 첫 번째는 시그니처 엘리자베스를 가고, 두 번째는 로즈로사, 세 번째는 르메르 세 군데를 가고, 그 메종 레브까지 제가 일단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시그니처 엘리자베스랑 로즈로사 중에서 한 군데를 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예전부터 로즈로사랑 그 엘리자베스 라인에서 꼭 입고 싶었거든요. 이제서 얘기하지만 로망 실현을 오늘 드디어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렸을 때 영화나 드라마 보면 흰색 웨딩드레스가 얼마나 진짜 예뻐 보이던지, 저 진짜 나중에 꼭 입어야지, 꼭 입어야지 했는데, 오늘 드디어 입어본다니 너무 떨려요. 와일드 브로 쉐이퍼 볼륨 사용해줄게요. 원래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일 정말 좋아하고, 유흥도 진짜 안 하고, 술도 잘안 마시고, 밤에 돌아다니는 것도 잘안 좋아하고, 일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일하는 데 열정을 엄청 많이 쏟아서 친구들이 저다 늦게 결혼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아, 저 아랑이는 가장 늦게 결혼하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일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데이트보다는 일이 더 먼저, 이런 생각을 항상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어쩌다 보니까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시집을 가게 생겨가지고, 역시 옛말에 결혼 제일 늦게 할것 같은 애들이 제일 먼저 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저예요. 결혼 제일 안할것 같았던 애가 그냥 어쩌다가 그냥 아주 호로로로 간다고 해가지고 주변에서 다들 놀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사용할 아이 메이크업은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의 캔버스 위봄 햇살입니다. 아, 웨딩 팔레트구나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거 선택을 해줬고, 베이스부터 빨리빨리 깔아줄게요. 제가 결혼한 주변 언니들의 팁을 들었는데, 드레스 투어, 일명 드투를 갈 때는 눈화장을 정말 진하게 하라고 팁을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 화장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요. 내가 항상 남만 예쁘게 해줬는데 오늘은 저도 좀 예뻐 보시려고요. 위쪽에도 조금 더 피치 컬러 같이 써서. 저는 오늘 웨딩드레스를 입으니까 화사하게 코랄코랄 핑크핑크 봄 느낌 물씬 나게끔 메이크업을 상큼하게 해줄게. 아주 아주 상큼 뒤집어 머리게 그냥 아주 예쁘게 메이크업을 해줄게요. 아래 애교살 쪽 볼륨 조금 더 살려주려고 두 가지 컬러 섞어줄게요. 이제 조금씩 음영 들어갈 텐데요. 예전에 했었던 도화살 메이크업 느낌도 살짝 나네요. 살짝살짝 전체적으로 좀 코랄 톤으로. 지금부터는 음영 들어갈 거라서 다시 3CE의 스무더 사용을 해줄게요. 두 가지 컬러 섞어서. 제가 이 스무더는 일할 때 가장 잘 쓰는 팔레트 중에 하나거든요. 이 팔레트만 네 통? 다섯 통 썼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수 있을 정도로 벌써 힙팬이 보이는 거 보이죠? 특히 저는 눈을 떴을 때이 눈이 약간 짧고 동그래 보이는 눈인데, 개인적으로 길어 보이는 눈을 좋아하거든요. 그럴 때는 눈 앞머리 쪽도 섀도우 음영으로 살짝살짝 더 넣어주고, 그리고 토니모리의 애교 드로잉 빔 펜슬 매트 브라운 사용을 해줄게요. 오늘 눈웃음을 지을 거니까 웃은 상태에서 애교살 살짝 도톰하게 라인 채워주고요. 얘는 딘토의 인더 라이트라는 제품이에요. 엄청 얇게 발리고 컬러 자체가 진하지 않아서 눈이 속상해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라이너예요. 그리고 트와이스 애교살템이에요. 얘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투쿨포스쿨의 2호 로지 듀 사용을 해서 애교살 쪽에, 그리고 위쪽에 컬러 조금씩 더 올려주고, 언더에는 삐아 라스트의 소울 브라운. 아! 언더 조금 더커 보일 수 있게 눈화장 진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글리터는 여러분 제발 이거 쓰세요. 이거는 스페이스 카우보이. 제가 항상 바를 때마다 많은 분들이 글리터 뭐 썼냐고 질문이 정말 많은데 여러분 저 진짜 스페이스 카우보이만 씁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갖고 있어야 하는 제품이에요. 제가 색조 화장 이것저것 많이 하지만 매일매일 그냥 물 마시듯이 숨 쉬듯이 그냥 쓰는 애교살템은 스페이스 카우보이. 아 다른 거는 이 스페이스 카우보이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뷰러로 찝어주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불 고데기, 아이고, 내가 방금 말해가지고 꺼졌어. 불 고데기 작업을 한 번 더 해줄게요. 속눈썹을 하기도 전에 불 고데기 작업 살짝 해줘서 열 올려주고요. 얘는 피카소에서 제가 구매를 한 건데 요거는 0931이라는 거고요. 얘랑 지금 마스카라 작업이랑 동시에 진행을 해줄 거예요. 제가 오늘 꿀팁을 많이 알려드릴게요. 우선 가장 처음은 제가 항상 사용을 하는 에뛰드 픽서를 세로로 빗어주세요. 살짝 사선 방향으로 세로로 빗어서 속눈썹에 먼저 결을 촘촘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고 난 다음에 제가 항상 사용을 하는 이 꼴레지오니를 속눈썹 끝에서부터 촘촘하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조금씩 벌려져 있는 속눈썹이 아직 덜 붙은 곳은 이렇게 트위저에다가 직접적으로 묻혀가지고 다시 한번 속눈썹 끝쪽을 한 번 더 모아주세요. 이렇게까지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맨 위쪽에다가 마스카라 한 번 더 해주는데 뿌리는 건너뛰어주고 제일 속눈썹 끝쪽만 살짝살짝 연장시켜준다는 느낌으로만 올려주고 이 마스카라도 굳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트위저로 얇게 얇게 잡아서 지금 제 눈을 자세히 보면 뒤쪽 부분은 마스카라가 잘 됐는데 앞쪽 부분은 비어 있잖아요. 이제 이런 데를 속눈썹을 연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속눈썹을 붙일 때도 팁이 있어요. 지금 속눈썹을 그냥 마구잡이로 붙이는 게 아니라 속눈썹과 속눈썹이 끝과 끝이 만나는 지점을 같이 건드려주는 거거든요. 마스카라 픽서를 이용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속눈썹이 만나는 지점을 트위저로 살짝살짝 잡아주면서 볼륨감을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속눈썹과 속눈썹이 바짝 붙은 걸 볼 수 있는데 속눈썹 픽서가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마스카라 발라서 2차 접착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 눈화장 또렷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3CE의 더블 노트 써줄게요. 화려한 메이크업을 할 때마다 더블 노트는 놓치지 않고 바르잖아요. 오늘도 애교살의 아랫부분과 위쪽 포인트로 줄게요. 마스크 써서 어차피 잘 안 보이겠지만 그래도 나는 쉐이딩. 콧대 쪽이랑 코 아래쪽도 살짝 쉐이딩 넣어주고 클리니크의 핑크 허니 팝이라는 블러셔인데 이거 바르면 사랑스러운 느낌을 더 연출을 할 수 있어서 제가 뭔가 중요한 날이나 신경 쓰는 날에만 아껴 바르는 블러셔예요. 다른 블러셔도 써봤는데 이 핑크 허니팝이 아이돌 분들이 정말 많이 쓰는 블러셔로 유명하잖아요. 오늘은 웨이크메이크의 신상 틴트 발라볼게요. 페이보릿이라는 11번 신상 컬러고 이번에 봄 시즌을 맞이해서 새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화장하는 동안 남자친구가 요리해줬어요. 맛있겠다. 나 여기 케첩 뿌려 먹는데. 케첩 뿌려 먹어야 돼. 맞아. 됐어. 자기 건 이쁘지? 자기 나 이거 이니셜 써줘요. 네. 아 이거 못 써 근데. 왜요? 이거 쭉 감아 놓는 거 알지? 아 잘할 수 있어. 설사하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것도. 웃음으로 해줘요 그러면. 아 이게 뭐야? 나도 해줄래요. 어 이거 쉽지가 않네. 오 어때요? 어, 잘하는데? 뭐 처음 해보는 건데 괜찮다. 응 너무 잘하는데 자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실크. 실크. 실크 하나 입어보고 싶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붙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막 머메이드 있잖아요. 슬림하게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또 이렇게 가슴 이렇게 뭐 쭉 파인 거 그런 거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오프숄더나 아니면 이렇게 딱 스퀘어넥 라인으로 예쁘게 단아하게 떨어지는 거 좋아하고. 아, 또 뭐가 좋지? 또 뭐가 좋지? 느낌 있어요? 목까지 올라오죠. 목까지요? 목은 탈라! 오늘 나를 힘 좀 줬는데. 아, 내 예쁨이 엄청 예뻐요. 뭐 진하다고 해가지고 진한지는 잘 모르겠네. 일단 나도 신부하다고 훨씬 진할 거야. 그치? 지금은 첫 번째 로즈로사에 와 있어요. 두 번째 까지 읽어봤어요. 두 번째 시그니처 엘리자베스 갔다 왔는데 여기 너무 예쁜 거예요. 여기 와서 이제 나 시그니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르메르입니다. 여기랑 한 군데 더 고민하는 거는 요즘에도. 와 진짜요? 네. 아니 입었던게 다 여긴데. 우와. 그러니까, 우와 이 점점점이 점점이지 진짜. 이것도 진짜 너무 그 특징을 엄청. 오. 읽어주셨다. 아, 네. 이게 어깨가 없는 것들이 약간 베스트. 베스트였어요. 이렇게. 맞아요. 이것도 입으면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 디테일 있어요. 있어요, 지금. 잘했다. 필요한 거 있잖아. 이게, 요거,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게 어느 방향으로 되는 거지. 이야. 진짜로? 오, 감동이야. 이거 약간 이거. 잘 그렸는데? 피니카 같다, 이거. 이렇게 많아. 아니, 너무 잘 그려가지고. 저한테 꼭 아이패드 챙기라고 했거든요. 그려준다고. 오, 왜 다 줘요? 자기 옆에서 같이 그려줘요. 이거요? 저 이제 안 그릴 거예요. 친구가 드레스 투어한 기념으로 이제 한식 파인다이닝을 예약을 해줬어요. 짜잔. 오늘 화장 예쁘겠다고 칭찬 많이 들었어요.